걸스온파이어 결승 1차전 프로듀서 신곡 미션 두 번째 팀 공개합니다. 두 번째 팀은 황태영, 조예인, 정유리, 카나미나, 박서정 이렇게 다섯 명이 한 팀으로 결성된 선우정아 팀입니다. 어머나! 아이고! 정신 제대로 보여줘. 황태영. 지난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어른 섹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. 황태영, 박서정. 걸스온파이어의 막내 라인이죠. 18세 동갑내기 조예인, 정유리. 어색미, 어색미.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매혹 보이스 카나미나. 자, 걸스온파이어에서 음색으로 한 가락하는 다섯 분이 만나 한 팀을 이뤘습니다. 자, 핑크빛 무드의 소녀들이 걸어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느낌의 신곡을 저희에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우리 선우정아 프로듀서님, 신곡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? 네, 제목은 트렌드고요. 트렌드랑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. 네, 제가 만든 곡은 소녀들의 어떤 맑고 엉뚱한 그런 당당함이 또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그런 게 저는 소녀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좀 이렇게 엉뚱한 부분이 있는 가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음색 또한 굉장히 좀 특색이 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편안하지만 그루브한 이런 걸 표현하기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리듬적인 보컬의 유연함을 가진 이렇게 다섯 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저렇게 앉으면 되지? 뭐 과자 같은 거 안 사놔도 되나? 한창 클 아이들이... 안녕하세요. Happy birthday to you. 아, 뭐야? Happy birthday to you. 아이고. 사랑하는 선우정아님.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떻게? Happy birthday to you. 감사합니다. 아니, 뭐야? 제작이 뭐야? 아유, 고맙습니다. 어머나, 아니, 왜 이렇게 이뻐요? 축하드립니다. 이런 거 어디서 샀냐? 세상에. 부끄럽네. 너무 반갑고. 아, 네. 준비한 게 또 있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네네. 편지를. 아, 뭐야?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꽃. 아이고. 꽃말이 소녀의 꿈이라는 꽃. 진짜? 아, 고마워. 미쳤어. 세상에. 여러분, 다 읽어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. 지금 예인 씨가 소녀의 꿈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쓴 노래도 소녀스러움에서 출발한 노래여가지고 이거는 생각보다도 더 가볍고 당당하게 불러야 되는 거고 네, 약간 귀여운 투정? 귀엽다. 오늘 약간 연습하면서 간호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호금을 해보도록 할까요? 살짝은 높은 느낌이라 그냥 여기 연기 정면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. 아니 난 예인 씨가 만들었던 곡을 그래서 나중에 다 들어봤는데 사인도 받고 손편지랑 제가 직접 쓴 곡도 그때 담아서 드렸었어요. 아니 근데 너무 좋던데?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그래서 나는 뭐랄까 거기서 사실 힌트를 많이 얻은 것도 있었어요. 기타 위주의 사운드도 그렇지만 매력이 있어서 우리 그런 생각에 또 그런 큰 기준이 되어 주었답니다. 가볼게요. 모두 말 좀만 들었으면 좋겠어. 너무 안 슬프게 그냥 약간 엉뚱한 소원 같은 거죠?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? 그냥 엉뚱한 느낌? 모두 You like trends. 전반적으로만 좀 업되면 돼. 햇살처럼 아주 신나고 신비하고 예 여긴 동화야. 그냥 엉뚱한 소녀인, 네. 그렇게 착한 웃음보다는
유령 신부 같았으면 좋겠어요. 유령 신부. 좀 이렇게 장난기 먹음은 그 느낌은 나야 될 것 같아요. 때가 가장 저는 어려웠고 느낌을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많았어요. 이런 모양을 좀 더 확실하게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. 이거를 한번 미션으로 생각해봐 주시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녹음했던 거 어땠어요? 조금 더 살아있게 불러야겠다. 이게 내가 그냥 표현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. 진짜 한 300%, 400% 더 오버해야 나오는구나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자 이제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예! 조금만 더 내려오면 돼. 그리고 길이가 좀 더 길어야 돼. 모르는데. 호흡을 좀 맞춰서 가볼게요. 네. 좀 더. 네. 다시 한번. 일단 이거 살려놓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. 네. 네, 발음을 거의 룬데 종종 뚜로 하는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아. 그 거침없이 호흡 네. 위주로 가볼게요. 네. 더 숨 위주로만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, 그러면은 공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진짜 디테일하시다. 정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시니까 엄청난 명곡들이 탄생하는 거 아닐까. 그러니까 진짜 더 스타카토처럼 요 호흡? 뭔가 그게 뭐라 그러지?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을까 봐. 이 곡을 제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고도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숨소리마저 그냥 그러니까 그 노래에 모든 걸 맞추는 느낌? 이제 어떻게 하면 디테일을 잘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노래의 주인공이 돼서 제 노래처럼 하고 싶습니다. 황세영의 데뷔 무대 잘 해놓고 오겠습니다.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화이팅! 벌써 예뻐. 뭐야? 그림 너무 좋다. 기타 거의 그때 1차 이후로 처음 잡는 거 아니야, 지금? 필살기를 또. 아, 괜히 나까지 떨려.